챌린지를 시작하기 전에는 100km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아침에 쟀을 때 77.9가 나오더라고요. 그 전에도 다이어트를 안 하진 않았어요.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뭔가 부족하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제품과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겸해서 시너지를 일으키면 얼마만한 성과가 나올까 하고 궁금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.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. 가장 큰 거는 몸에 좋은 것만 먹게 되었다.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, 그리고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기도 했었고 칼로리랑 성분을 정말 비교하면서 보게 되었다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. 살이 빠지니까 너무 좋은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. 집에 있는 옷을 다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입었던 것보다 한두 치수 아래 치수 입고 28일이라는 기간이잖아요. 그거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. 이런 것들이 내 하루를 시작할 때 방심했던 것들을 매일매일 다시 아 내가 이 챌린지를 하고 있구나 하고 일깨워주게 되고 잊지 않게 되는 계기고 이게 지나고 나니까 꼭 필요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. 유산화 다이어트를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리고 운동을 좀 어려워하거나 식단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유산화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이나 아니면 저녁 한 끼만 저희가 뉴트밀로 바뀌면서 쉽게 다가가면서 저희가 섭취하는 칼로리는 줄이되 영양소는 정말 늘리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정말 좋다고 추천해 줄 것 같습니다. 이걸 도전이다, 뭐 이걸 내가 뭔가 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힘든 것 같아요. 그냥 한번 그래 해보자 이렇게 편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. 여러분이 바꿔야 하는 건 체중이 아니라 습관입니다. 도전하셔서 습관을 바꾸십시오. 유산화 헬시 라이프스타일 챌린지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